예, 21일부터 정부가 시찰단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시찰단은 말 그대로 시찰단입니다. 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지만 어떤 검증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평가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관광단에 불과합니다. 그래놓고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시찰단은 관광단이고 일본의 해군연수 방제를 합리해주는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투기 막아내자! 후쿠시마 해양투기 반대한다! 예, 여러분들 저 뒤쪽에 바로 앉아주시면 오늘 전국 행동의 날 집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오늘 본집회 사회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집회 사회는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활동처장님이 사회를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해양투기 막아내자! 예, 안재훈 처장님 힘찬 박수로 모시면서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분들 모두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분들 모두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네, 오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 행동을 위해서 전국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집회는 압축적으로 짧고 굵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행진도 함께 할 예정이니 함께 끝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대회를 시작하면서 영상과 함께 각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발언은 전국 먹거리 상인 연대 상인 대표 한살림 연합회 권옥자 상임 대표님과 녹색연합 조현철 공동 대표님,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국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